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영상과 함께 텍사스에서 미국 약사 제니 인사드려요. 새해 축복과 건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채널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처방약, 비처방약을 다루고 또 장수학회, 미국 장수학회 연구와 관련된 소식과 관련 약물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좀비 세포가 이렇게 쌓여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좀비 세포가 많아지면서 각종 염증과 암이 생기고 노화로 인한 질병이 생깁니다. 이런 노화 세포들은 DNA 손상, 텔로미어 길이 단축, 발암성 돌연변이, 미토콘드리아 고장, 그리고 염증 등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세포가 계속 분열을 거듭하다가 텔로미어가 짧아져서 결국 세포 분화가 멈추는 그런 한계점이 오는데요. 이것을 헤이플릭 리밋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면역 시스템이 이렇게 분열을 멈춘 노화 세포를 제거해 주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런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노화 세포가 청소되지 못하고 이렇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분열을 멈춘 이런 노화 세포들이 주변 세포에게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킨 같은 물질을 분비하고 멀쩡한 세포까지 좀비로 만들어서 각종 질환을 유도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영화 속 좀비가 죽은 상태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상태로 주변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해서 멀쩡한 사람을 좀비로 만들듯 이런 노화 세포들도 우리 몸에 해로운 좀비가 되어 가는 거죠. 도대체 이런 좀비 세포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이나 운동, 특히 세놀리틱 보충약을 먹어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런 좀비 세포를 녹여 제거해주는 물질 세놀리틱에 대해 알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래요. 세놀리틱, 영어로 노화란 뜻의 세네센스에 녹여 없앤다는 뜻의 리틱을 붙여 만든 세놀리틱 합성어죠. 말 그대로 우리 몸속에 좀비 세포를 녹여서 청소해주는 보충제를 뜻합니다. 2018년 메이어 클리닉에서 실험한 결과 가장 강력한 세놀리틱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피세틴이라는 성분인데요. 딸기 1kg당 160mg 정도 함유되어 있고 보라색 양파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는 천연 물질입니다. 피세틴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폴리페놀로서 여러 과일과 야채의 다양한 색깔을 담당하는 물질이죠. 피세틴은 적은 양을 복용했을 때는 기억 증진 등의 뇌역량, 항산화, 항염,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피세틴은 플라보노이드 계열 중 혈액 뇌 장벽인 blood brain barrier를 잘 통과해서 뇌세포 성장에 가장 효과 있는 물질로 밝혀졌어요.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을 증진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해서 뇌세포 손상도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 피세틴을 고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뜻밖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쥐실험과 또 작은 규모의 휴먼 스터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용량의 피세틴을 투약했을 때 체내 좀비 세포를 25에서 50% 청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피세틴을 먹인 쥐들은 10 내지 15% 더 오래 살았고요. 피세틴은 노화 세포가 다른 세포로 염증 반응 시그널을 보내는 기전을 차단했고 항산화 물질 글루타치온 농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1상 임상 실험에서 고용량의 피세틴을 투여했을 때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현재 메이어 클리닉의 2상 임상 테스트에서 사용된 용량은 사람 체중 1kg당 20mg의 피세틴을 이틀 연속 투여해서 좀비 세포를 청소하고 한 달 후에 같은 과정을 다시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900mg을 이틀 연속 복용하고 한 달 후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건데 조만간 제 스스로 셀프 임상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 그 결과와 리뷰는 차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처럼 피세틴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좀비 세포를 청소하는 데 효과적이고 아주 안전한 천연 물질이라는 점, 건강에 이로운 연구 결과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으며 매일 복용할 필요가 없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상 임상 실험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놀리틱 피세틴의 작용으로 좀비 세포가 제거되면 NAD 레벨도 한층 더 향상됩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피세틴이 물에 잘 녹지 않고 생체 활성도가 44% 정도로 낮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플라보노이드 영양제의 흡수율을 30배 정도 높인다는 검은 후추 성분, 바이오페린과의 동시 복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피세틴 커뮤니티의 어떤 시니어 분은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 복합으로 복용한 후에 생체 나이가 많이 어려졌다는 리뷰를 올리시기도 하네요. 또 알러지에서 해방되거나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골관절염 개선 등의 경험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포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아직 임상 테스트 중이라서 이 모든 것을 공식화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량 피세틴의 안전성은 검증되어 있으니까 저 스스로 마요클리닉 요법을 한번 테스트해 볼 생각입니다. 피세틴 고용량 복용 시에 생체 활성을 높이는 바이오페린과 오메가3도 같이 먹고 또 AMPK 활성을 위해 금식도 병행해서 좀비 세포의 자가 소화, 오토파지를 유도한다면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3상 테스트까지 통과하여 완전히 상용화될 때까지 기다려도 좋지만 노화로 인해서 몸이 불편해지거나 좀비 세포가 생기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막아서 노화를 지연시키길 원하는 분들은 적정량의 피세틴을 간헐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미국 계시는 한인 교포분들, 또 한국에서 미국 약을 직구하시거나 안티에이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Wishing you the best in 2021. 안녕히 계세요. Bye.